그래서 여가 그 여가 속도를 여가 능력을 좀 높이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런데 비해서 급속 여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거예요. 똑같은데 여기는 알갱이가 두껍고 얇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거친 돌이야. 거친 돌을 다 싸놓고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약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이 내려가면서 약에 의해서 여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제 급성 여과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 많이 사용하다 보면 약의 그 성분이 좀 떨어지겠지. 그럼 여기다 약을 집어넣을 때 내 손을 집어넣고 막 하면 손이 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한 공기 팍 쏴주면서 순간적으로 약을 집어넣어서 팍 뒤집어버리게 합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예? 역류세척이라고 하는 역류세척. 그래서 결국 급속 여가하면은 역류세척에 의해서 이 여가 능력을 높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들을 외우셔야 돼. 그렇지? 역류세척하면 급속 여가, 사면대치하면 완성 여가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대부분 몇 퍼센트까지가 균이 없어질까요? 여가까지 하거나 98, 99%까지 세균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머지를 위해서 소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완성여과, 급성여과들 또 구분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완성여과가 있고 급성여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완성여과는 그 전에 무슨 침전을 한다? 약풀 침전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급성여과는 아니야? 맞아? 알긴 아는구나. 자, 약품 침전하고 나면 급속여과를 합니다. 그럼 완성여과는요? 보통 침전을 합니다. 보통 침전. 자, 여과 속도가 느린 게 어떤 걸까? 당연히 완성이겠죠. 얘는 여과 속도가 빠르겠구나. 그래서 몇 시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그래서 보면은 혹시 그 균을 없애는 게 효과가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완성이 좋을 것 같아? 급속이 좋을 것 같아? 완성이 좀 좋습니다. 아주 99%고 얘는 98% 정도 돼요. 1%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얘가 좀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게 완성인데 불리한 게 있단 말이야. 완성이. 그래서 불리한 게 세 케이스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세요. 일단 추울 때. 추운 곳에서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동결되기 쉬운 곳. 동결되기 쉬운 곳에서는 물이 얼어버리니까 안 좋아. 왜냐면 완성 여과는 아주 물을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예, 색도나 탁도가 높을 때 안 좋습니다. 왜냐면 색도 탁도는 약간 걸러지는데 조금 한계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예, 이끼류가 끼기 쉬운 곳도 역시 좋진 않습니다. 그쵸? 결국, 자, 추운 곳이야. 색도 탁도가 높아. 이끼류가 많이 만들어져. 그리고 이때는 급속 여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여기서는 유리하고 여기는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 좀 알아두세요. 자, 지금까지 한 거 잠깐 볼게요. 519쪽입니다. 거기 체크 포인트 상수도 과정. 맨 처음에 수원. 그래서 도수로, 도수관을 통해서 정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송수로를 통해서 배수지로 가고 배수로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밑에는 정수장입니다. 정수장. 저는 이걸 다 한꺼번에 한쳐놓은 거고요. 자, 일반 정수법에 보시면 침사. 침사 전에 뭐 있었는데? 응? 스크리닝. 스크리닝 있었고요. 그다음에 침사, 침전, 여가, 소도, 그다음에 정수장을 떠나는 거죠. 자, 그런데 폭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폭기? 침전 앞 뒤로 폭기를 하나씩 집어넣으시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대부분 둘이 같이 나온다면 뒤쪽을 정답으로 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 침사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스크리닝은 그냥 생략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스크리닝은 말 그대로 걸러낸 큰 쇠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죠? 쇠망, 스크리닝 설명 다루 안.